하이 여러분들, 부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거미열집을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를 매년 뜯고 번식하고 분양하는 바로 그곳에 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신기한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수만 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뭘 보여줄지 한 달 걸려 왔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다. 타란툴라 코리아 나왔습니다. 오 뭐야? 네, 오 기다린 것 같지?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오 1초코. 아 여러분, 아 간단하게 소개. 저는 이제 네. 별사보다는 카페 매니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타란툴라 코리아라는 이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 골지타, 자파토카. 이건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되게 특이한 게 되게 많아요. 에스메랄다스, 볼비, 팩탄, 헤이, 사지마이, 헤라 엄청 많은데 거기서 뭔가 빠닥빠닥 소리 나는데? 뭐야? 오! 해리포터에 나오는! 오! 이거 파충 먹이였는데 네. 구해갖고 와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분양하는 타란툴라들이 이렇게 전시가 쫙 돼 있네요. 이게 한 종류가 아니라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50까지 맞죠? 맞나요? 80, 90 종이에요? 와 진짜 많은 타란툴라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나하나 번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원래 제가 부루님이랑 벌써 네. 3년차 영상 찍어요. 3년차인가요? 네, 재작년에 프린지드 오너멘탈 한번 영상 오너 오너멘탈 잔뜩 아 맞아요 찍고, 맞죠. 근데 이번에는 근데 이제 안트 분말이를 이거 보석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종류인데 오 이거 보이세요? 이게 하얀 색깔 이 손뭉치 같은 게 바로 알집인데 와 근데 여기 통해서도 번식 되게 잘 되나 보네요? 네 저는 여기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알을 뺏어 보겠습니다. 이제 알을 뺏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건데 이제 안틀레스 핑크투라고 하는 핑크투인데 저는 핑크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이거든요. 이게 국내외 이제 해외에서도 핑크투 중에 인기가 제일 많고요. 타란툴라 통틀어서 인기가 제일 많은 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꺼내주면은 네, 알이 나오는데 딱 알 만져보시면 대충 아시지 않으세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아마 했었을 텐데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유체 직전이에요. 와 이게 만지면 알을 보면 네네. 보통 타란툴라가 습하에서 기어 나오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유체에서 기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알이 표면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100% 지금 성공이라고 네. 신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개봉해보겠습니다. 열었는데 아니면 아유. 아니면 과연 오 진짜 육체 직전이다. 예, 이게 색깔이 밖으로 표현이 돼요. 이제 개봉은 어미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얘네가 유체가 되면 이게 표면이 갈아요. 얇아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와 역시 타란툴라 장인은 좀 다르네요. 와 이렇게 되면은 5일이면은 유체가 돼요. 오직 투명한 애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사이로 이렇게 색깔이 네네네. 변하는 거예요. 얘네에서 탈피를 하면 이렇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꼬물이들이 되는 거구나. 와 되게 신기합니다. 저도 매년 예전에 이제 번식을 많이 해봤었는데 와 이 친구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생소하고 신기하네요. 파란 색깔. 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것도 성공이에요. 아 진짜요? 어떻게 네. 이렇게 아시죠? 아 보면 알아요. 아 역시 장인은 달라요. 네. 와 이거 보이시죠? 얘는 알을 잘 주는 편이에요. 오, 야 나왔어요. 와, 가볍다. 와 신기해요 여러분. 동글동글하니 되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냥 손뭉치가 올려져 있어서 무게감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실패하면은 딱딱한 느낌이에요. 아,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100%라고 하셨었거든요.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와 그래도 꼬물이가 되게 잘 나왔다. 야 역시 여기에 와서 맨날 이제 촬영을 하지만 얘랑 실패한 적이 없네요. 얘랑 이틀 차이에요. 이틀 차이. 네, 찬란한 게 얘가 이틀 차이인데 이틀 만에 이렇게 색깔이 변해. 여기서 5일 차 되면 왼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일체가 되는. 아 며칠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네. 나는구나. 오늘 이렇게 두 개만 하였는데도 진짜 이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타란툴라 분양하시면서 이제 이걸로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역시 이 노하우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알이 있는 거예요? 네, 알이 있습니다. 아, 저기 하얗네. 약간 개봉은 좀 이른데요. 네네네. 서비스로 하나 또 개봉하면
알겠습니다. 서비스. 네. 서비스 할 집은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또. 일단은 얘네들은 이제. 오, 이쁘다. 네, 동남아 타란툴라고요. 태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태국에 가면 볼 수 있다고요? 네, 태국에 살고 있어요. 아, 나중에 여러분 제가 태국으로 날라가서 알을 잘 안 줘요, 싸나워서. 바로 줬네. 아, 인큐 잘하시는 거 소문났나 봐요. 오, 얘는 색깔이 좀 달라요. 누리끼리한데. 네, 이거는 네 이제 바닥에 이제 바닥재가 3개 입혀진 거예요. 이거 성공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이것도 림프 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해도 되나요? 아, 네, 뜯어보세요.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개보. 오, 림프네. 아, 봤어요? 야, 이것도 성공하셨습니다. 와, 이거는 이제 림프네. 네. 진짜 아까 친구랑 다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약간 난황같이 엉덩이가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탈피하면 네, 아까처럼 스파이더링 돼서 다리가 길어집니다. 지금은 잘 못 걸어 다녀요. 와, 근데 이거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난 기분 좋네요. 오, 매니큐어 이뻐요. 이게 잘 보면은 친구들이 이빨 이 도가 부분도 있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유체가 이 림프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알에서 얘는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 얘가 보면은 이제 핑크색이죠. 얘가 아마 어제부터 부화를 한 것 같고, 얘가 이제 좀 전에, 이게 왜냐면 여기서 흰색으로 됐다가 하루면 이렇게 또 바로 핑크색으로 바뀌거든요. 야, 이런 세세함까지 역시. 이거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디언 바이올렛 신화종이고요. 임바. 네, 임바. 임바. 네. 임마. 임마. 와, 이 거미줄이 진짜, 엄청나게 좀 멋있고 많이 치는 종이기도 한데, 이제 그린보틀 블루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인데, 그 친구도 거미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얘가 더 많네. 자, 오픈합니다. 오픈! 와우, 알집이 되게 깔끔한데, 이 친구가 진짜 엄청나게 빠른 건데, 지금 알집 물고 있어서 얘가 좀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오, 저 이빨, 오, 이빨 보이시죠? 어? 되게 특이하게, 원래 안 노는데. 그러니까, 오늘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얘는 알이에요. 어? 딱 느껴지나요? 와, 얘는 축 늘어져 있다. 퍼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도 유정란, 무정란, 이제 뭔가요? 아, 모르겠어요. 유무정란은 뜯어봐야 돼. 아, 뜯어봐야 돼요? 아, 얘는 찔려서. 아오, 축하드립니다. 여기 우선은 알이 이 안에 기포가 차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얘네들 기포 생명체가 없이 막 하얀색 가루 같이 보이는 게 이게 무정란이에요. 이 밝은 색들이 유정란. 이게 또 자세히 보면 안에 발가락이랑 다 있어요. 이빨도 보이고. 네, 지금 여기서 살짝 검은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도가 부분인데, 이게 지금 발생된 거 봐서는 저 친구들은 이제 잘 보호할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 지금 타란툴라 메이팅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종일까요? 이제 레드로즈라는 종이고요. 그람솔라에서 이제 대표하는 이제 로즈 헤어. 이제 거기서 컬러 포모로 나뉘는 레드로즈예요. 와, 이 친구 되게 이쁘네. 와. 아, 싸우지 마. 원래 되게 순한데. 네네네. 가끔 암컷이 싸납게 무는 경우가 있어서. 준비된 엉덩이를 밀어줘야 돼요. 암컷이 가능은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보통 붙이면 잘 하는 편인가요? 네, 잘해요.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게 공격하지 않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제 국내 몇 키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비루라는 종이고요. 와. 광택나는 파란색을 가졌어요. 오, 신기하네요. 예, 이런 거 처음 봐요. 헤비웹이라고. 네. 자기가 사는 곳 모든 곳에 거미줄을 치면서 다녀요. 아, 그럼 여기 거미줄 친 데만 돌아다닌다는 거죠? 네. 와, 신기합니다. 근데 크기는 별로 안 커요. 우와. 먹네요. 네, 이런 식으로 타란툴라 피딩하는 그런 매력이 있죠. 아, 무튼 오늘 굉장히 재밌는 거 보여주신 우리 멍이멍이님.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안티를 입양하시려면 곤충학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조금 갔어요. 아니요, 제 키울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